5월 6일 07시 12분입니다. 21일차 운행 시작합니다. 오늘 약 37에서 길게는 41km 정도까지 운행을 해서 모하비 댐 근처까지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금일 운행 시작합니다. 5월 6일 08시 53분입니다. 나중에 쓰려고 하면 까먹을까봐 지금 기록을 합니다. 저는 기록에 대해서 엄청 집착을 합니다. 생각을 적은 기록보다도 내가 한 것들, 한 일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것들을 생각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내가 무엇을 생각했는지보다도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따랐는지가 제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월 6일 21일차 10시 41분입니다. 이곳에서 약 20분가량 휴식을 취할 텐데요. 저쪽에 보시면 이제 다리가 보이고 인공지진물이 보이고요. 이쪽에 약간 물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수영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 정도의 물은 아니고요. 발 정도 담그면서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시 29분 21일차 운행 계속되는 평지와 내리막입니다. 비교적 상당히 운행하기 무난하고요. 날씨도 그다지 덥지 않습니다. 바람도 솔솔 불어오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300마일 돌파했습니다. 480 정도 되나요? 아무튼 저는 오늘 500km를 향해서 더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12시 30분입니다. 지나가다 뱀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4시 46분입니다. 8-9km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 크릭이 좋은 곳이 있어서 여기서 좀 쉬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딥 크릭입니다. 여기서 수영 좀 하다 갈게요. 6일 21차 14시 약 40분쯤 됐습니다. 희정이 형 말대로는 물이 뜨겁대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진짜? 따뜻한 물 맞죠? 아,
가까이 된 시간인데요. 저 뒤편에 사람들이 다 벗고 있어요. 여기 깊다고 해서 다이빙 좀 해보려고 왔는데 속았어. 하나도 안 깊어. 저는 한가운데 떠 있어요. 신발 벗어, 신발. 벗어야 돼? 나 죽는 거 아니지? 야, 씨, 위험한데, 그럼? 서야지, 서서 해야지. 처음부터 서서 들어가야 돼. 아, 근데 여기 바로 막. 아, 그럼 저쪽부터 해, 저쪽에서 해라. 오케이. 오, 하네. 16시 45분입니다. 물놀이 한 이후로 30분에서 40분 정도 운행 진행 중이고요. 6km 정도 운행이 남아 있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다리가 보이는데 레인보우 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또 보여드릴게요. 16시 47분입니다. 레인보우 브릿지입니다. 예쁘게 생겼네요. 짝짝짝짝짝. 오늘 저녁 메뉴는 부리또에 먹을 거임. 부리또를 먹어요? 고추장에다가 또띠아 아침에다가 밥하고 고추장을 부쳐가지고 부리또에 먹을 거야. 4km 남았고요. 그리고 또 3일 뒤에 아마 600km 될 것 같습니다. 5월 6일 17시 51분입니다. 모아비댐이 보이네요. 와, 엄청 멋지다. 아마 저 근처에서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아요. 17시 57분. 오늘 뱀만 6번째 봅니다. 무서워요. 어떡해요. 내려. 무서워. 5월 6일 18시 27분. 21일차 운행을 종료합니다. 원래 예정이었던 37km 운행 지점을 지나서 1km를 더 운행을 해서 총 38km 운행을 완료했습니다. 중간에 잘 쉬기도 했고요. 금요일 운행 대체적으로 무난했습니다. 그러면 이쪽 맥가 근처에 사이트를 잡고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